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겨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날씨네요. 부동산 시장에도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지방에서 불더니 그 바람이 어느새 수도권과 서울까지 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축 건물이 안 팔리더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도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뜻밖의 호황을 맞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죠. 사자로 끝나는 직업 중 최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2021년 부동산 활황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인중개업소가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많아지자 많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50대와 60대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부동산 중개업에는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공인중개업계가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죠. 한 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한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관리비, 월세와 같은 고정비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중개업만으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 라는 상황을 하나둘 인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 비롯한 전국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 먹고 살아야 할 중개업자들은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악성 미분양 역시 전국 최고치에 달하면서 건설사, 시행사, 분양 담당자들 역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 1,267건으로 전달 대비 무려 15.5% 감소했습니다. 2024년 올해 상반기 내내 4만 건에서 5만 건대에 머물던 주택 거래량은 2024년 7월 6만 8천 건까지 급증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2024년 8월 6만 1천 건으로 떨어졌고 2024년 9월에는 5만 건대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 8,807건으로 무려 25.9%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4,951건으로 34.9% 급감해 세 달 연속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최저치인 상황이죠. 또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7,262가구로 한 달 새 4.9%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의 악성 미분양 물량이 2,558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795가구, 경남이 1,706가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발표한 2024년 9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기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3,043명으로 전월보다 104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6월 정점이었던 11만 8,952명 이후 무려 5,900명 이상 감소한 수치로 공인중개사 수는 19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의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707곳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협회가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 공인중개사들도 생활비조차 벌기 힘든 상황에서 공인중개업을 떠나 다른 업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개업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1월에는 2,082곳이 개설이 되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무려 1,375곳이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 폐업한 중개업소는 902곳으로 휴업까지 포함한 총 휴폐업 건수는 1,002곳에 달해 신규 개업 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만 135곳이 문을 닫았고 경기 지역도 북부 84곳, 남부 170곳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중개업체인 부동산, 복덕강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도 너무나 치열한 것이죠.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죠.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율하려고 하지만 사라지는 중개사들보다 여전히 시험에 합격해서 새롭게 등장한 공인중개사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인기가 줄어드니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10월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21만 5,081명으로 그중 7만 2,600여 명만이 실제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 당시 40만 명에 입각했던 응시자 수와는 큰 대조를 이루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대출 규제, 높은 금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열기를 급격히 식히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시작해도
큰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중개업 소수는 여전히 과포화 상태인데 거래량이 줄어 수익이 낮아지면서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포화 상태에서 본인들끼리 먹이다툼을 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중개사무소 한 곳당 배우 수요가 1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개업체의 과다 경쟁과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맞물려 중개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여 중개업계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새 집을 사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고 아파트를 구매할 현금도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는 정부는 경기 고양시 대구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녹지를 갈아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이죠. 투기꾼들이 몰려 구매할 테니 건설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투기꾼들은 벌써부터 땅을 사려고 아우성이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일산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고민이 갑자기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덕분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3기 신도시 창릉에 이어 대곡역세권까지 개발되면 일산 집값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서울에서 가깝고 강남에서 가까워야 집값이 오를 텐데 가까운 곳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려고 할 테니 멀리 떨어진 일산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가격 역시 함께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창릉대곡 개발과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일산 일대 베드타운화가 보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재건축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분담금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일산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소식이죠. 2024년 11월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도권 5만 가구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서울 서초구 원지우면동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고, 의정부 신곡용현지구 네 곳입니다. 물론 이 중 최고의 인기는 서울이죠. 서울의 가장 비싼 땅인 서초구에 위치하기에 지금 투기 세력들이 달려가지 못해 안달인 상황입니다. 뛰어가고 날아가고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죠. 이중대곡역세권은 현재 수도권 전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 지나는 데다 향후 GTX A노선이 계획된 교통요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곡역은 서울에서 일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죠. 많은 일산 주민들이 대곡역에서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해 서울로 오갑니다. 유동인구에 비해 역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황량했는데 이번에 개발 발표가 나 지역에선 반기는 기색입니다. 반면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 가장 외곽에 위치한 느낌인 것이죠. 타 지역보다 일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및 직주 근접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촌이나 분당 같은 상승세를 받기를 원하는데 재건축을 한창 논의하던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죠. 대곡역세권과 창릉 신도시와의 집값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는 일산. 그렇기에 더욱 일산 주민들은 칼날이 서 있습니다. 한 주민은 서울 홍대 입구역까지 다는 921번 버스 배차 간격이 최근 90분 이상으로 늘어나서 퇴근하면 저녁 9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예 서울로 이사할까 고민 중이라며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일산 주요 번화가도 최근 공실이 많아졌고 자주 찾던 미용실 식당도 폐업해 생활하기 더 불편해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자 상권이 몰락하고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만 좋고 주변 조용하면 살기 좋다는 사람들도 막상 인프라가 무너지고 내가 찾는 것들이 집 앞에 없어질 때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죠. 부산의 도시들이 지금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에도 예전 조선업이 한창일 때에는 사람도 많고 동네 인프라도 상당히 좋았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동네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동네 인프라가 빠지기 시작하고 유동인구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프라와 상권이 무너지자 삶의 편의성이 확 나빠진 것을 깨닫게 되죠. 상점조차 이용하기 어려워지니 동네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죠. 이것이 상권이 중요하고 상가들이 잘 갖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상가 공실이 텅텅 비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하나, 둘 비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비어버리게 되고 상권이 죽으면 상가들이 쌍문을 닫게 되죠. 이후 내가 상가를 쓰지 못하게 되니 불편한 주민들이 해당 도시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와 상권 그리고 인프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일산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상가들이 무너지고 있어 공실은 늘어나고 창건도 늘어나는 공실에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산이 발전하면 좋겠지만 일산이 아닌 대곡, 창릉의 발전이 더 빨라 보이네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대곡 창릉이 서울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일산 주민들이 그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곡 창릉에 들어올 신축 아파트와 일산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값이면 어딜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곡, 창릉 선택할 것 같아 보이네요. 일산이 신속히 개발하려면 선도지구에 선정돼야 하기에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들은 통합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됐다면 앞으로 내야 하는 분담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사람들이 일산보다는 대곡, 창릉을 더 선호할 테니까요. 결국 일산 신도시가 판교, 동탄과 같이 일자리가 있지 않는 한 배타운 그것도 인기는 매우 떨어지는 배드타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족기능 확충 없이 택지지구 개발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도 서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은 일산보다는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일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은 높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고 타지로 이주를 계획하는 이들도 적잖아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교를 갖춘 분당과 달리 일산은 자족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대곡 역세권과 창릉 신도시 준공 시점에 일산은 아파트만 있지 않겠냐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험난해 보이는 고양시 일산. 부동산 거래 침체로 더욱 더 슬퍼 보이네요. 깨끗한 새 집도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악성 미분양도 쌓이고 늘어나고 있죠. 중개업에 몰려들었던 중장년층도 떠나가는 지금. 배타운으로 유명한 일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창릉 이어 대곡 공급폭탄을 잘 맞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